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원 크리스티안 보르고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많은 연구원 오기입니다. 샤메스와비라고 하는데 폴란드에서 왔습니다. 독일에서 온 다베아입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오기? 취미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희왕 카드라고 카드 연구를. 평소에도 또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할 말이 없어도 할 말이 많은 샤메스와브. 할 말 연구원입니다. 할 말 연구하세요? 연구는 많이 해봤었어요? 다베아도? 저는요, 별다리 외사진이라는 현상을 되게 자세히 공부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연구에서 지금 메시지를 보냈나 봐요. 한번 볼까요, 같이?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오는 12월에 출소를 해서 안산시에는 항의성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청 민원 전화가 수백, 수천 건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과제부터 벌써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 주제 나온 것 같아요. 우리끼리 연구하면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서장님 불러서 아마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장님 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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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우리 외계인들이 어려운 과제를 냈는데요. 어떻게 해답이 나올까요? 일단 프로파일러인 제가 왔으니 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 풀어가 봅시다. 좋습니다. 네. 안심되네요. 프로파일러를 이제 만날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혹시 뭐 네. 궁금한 게 없어요? 혹시 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사건 하나 있어요? 사건은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다 기억에 남아 있어요. 특히 이 조두순 사건도 범인이 체포되고 나서 동기 또 심리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네. 프로파일러로 투입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소장님은 사시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산전수전. 그래서 좀 그럼 이 연구 과제에 대해서 답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뭐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아동 성범죄 조두순 사건에서 화가 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그런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형량이 너무 작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출소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지금 분노하게 만드는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형량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조두순에게 1심 판결에서 음주 감면 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12년이라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의 그 무게감이라든가 그런 형량이었던 거예요? 네. 사실 그게 이제 12년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도 됐지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피아동을 유인하고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자기가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그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굉장히 잔혹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체포되지 않기 위한 의식적인 생각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다라는 것을 감경해줬다는 것이 네. 이것이 사실은 더 화가 나는 부분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12년은 그게 느껴져요? 아니면 작게 느껴져요? 끔찍한 사건이라서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음주 운전하면은 되게 크게 처벌 받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서 음주 때문에 더 좋게 받은 거예요. 논리가 완전 반대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생각했을 때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리고 나온다는 출소한다는 주소가 네. 그 피해자랑 그렇죠. 비슷하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그렇죠. 사건들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혹시 폴란드에 있은 적이 있어요? 이런? 그럼요. 최근에 2019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 폴란드에서 터졌습니다. 그 사건은 Tell No One, 아무도한테 말을 하지 마라 라는 영화부터 이제 크게 이슈되는데 네. 가톨릭 신부들이 아동 성폭행, 아동 학대를 저지른 건데
이제 어제 노포키 님하고 드레스 코트 님 오세요. Najpierw odsłonął moje spodnie, na siłę przycisnął do siebie i zaczął mi pokazywać, jak mam robić. 99%가 거의 다 천주교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부터 신부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신성하고 되게 범죄를 절대로 저지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를 그래서 아기가 만약에 엄마 아빠한테 그런 범죄를 당했 다 얘기했으면 부모님들은 거짓말 하지 마라 아니면은 믿기도 어렵지.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아니면 아무도 한테 하지 마라 이거 우리끼리만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텔노원 영화 이후로 많은 폴란드 사람들은 댓글만 봐도 피해자들의 편을 해주고 제대로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굉장히 많아요. 부장님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 드신가요? 아, 끔찍하죠. 한국에서 예전에 도관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사건도 보면 신뢰를 가지고 누군가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도 받고 또 분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뭐 솔직히 봐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또 봐주다가 또 이제 제대로 벌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맞습니다. 멕시코에 2015년에 17살 그 여성이 남자 4명한테 성폭행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여성의 아버지는 1년 넘게 노력을 했지만 어떤 법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결국은 몇 가지의 조건을 걸어서 가해자들이랑 같이 합의하면서 법적인 어떤 방향을 다 포기하게 되셨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딸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달라 공개적으로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딸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당장 그 장소를 떠나라 세 번째 조건은 심리 상담을 꼭 받으러 가라 좀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뭐 강제로 물리할 수 없어서 가해자랑 합의해야 된다는 게 너무 좀 화도 나고 좀 슬픈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그 프로파일러로 근무를 하면서 이런 성범죄 피해 여성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네. 정말 가슴 아파하는 말 중에 첫 번째가 합의했다는 얘기 사실 합의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서라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그렇게 해준 것처럼 가해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영상이 있잖아요 사과를 하는 영상 그 영상을 이용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 영상에서 그 범죄자들은 사과만 하고 그 범죄를 저질렀단 어떤 고백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제 쓰기가 하나도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처벌을 못 받았었어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CCTV 그 인프라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 내가 신고해봤자야 어차피 못 찾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신고한 게 아니라 네네. 못 찾을 것 같아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쉽다. 이게 좀 아쉽죠.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이런 그 흉악 범죄를 촉발 때마다 보통 이제 거세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실제로 뭐 과학 그 적 그 거세도 거세.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제가 이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은 독일은 실행 중이지만 범죄자는 이제 괜찮다고 해야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폴란드에서 강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근데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에 한 가족의 아빠가 자기 친딸을 성폭행 6년 동안 연속으로 해서 자기 부인 와이프까지 또 성폭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딸은 아기까지 2명 아기까지 낳게 돼가지고 피해자들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결국에 경찰서 가서 신고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법을 조금 더 변화시켜서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이거 뭐 이제 찬반 여론이 많죠. 또 인권적인 문제도 개입이 되고 있고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 화학적 거세를 한다고 해서 범죄 의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적인 심리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욕을 억제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성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심리적으로 치명적인 가해자한테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걸 또 희석되고 미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좀 걱정은 있죠. 예. 조두순 실제로 만났었다고 하셨나요?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인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범죄자들을 뭐 칭찬하거나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아이들을 유인해야 되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 자기를 숨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 나온 조두순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흉악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그렇게 만났을 때는 뭐 그런 아주 나쁜 인상은 아니었었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걸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좀 탓이 있어. 이 부분들은 얘가 술 먹고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이제 회피하고 이런 특징을 그 당시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프로파일러들이 감정을 되게 억제해야 되는데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 그런 모습을 보면 막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좀 이제 쉬었다 하는 이런 것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사인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손상.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피해자는 질문 뭐 피해자 부모님들이 뭐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사실 말을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좀 숨겨. 그러니까 뭐 일부러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는 전달을 좀 안 하죠. 수사상 필요한 거는 얘기만 그냥 이렇게 전달을 하죠. 설명해도 그렇죠.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거는 그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자, 그럼 소장님이 이제 고발주신 두 번째 이유로 한번 얘기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분노하는 이유는 출소한 이후에 이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데 경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는 조두순.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에서는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 피해자가 있는 곳에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00m 그런데 100m? 100m요? 문제는 뭐냐면 그 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에서 거주를 이전하라고 하는 강제력은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과 피해자의 집 옆집이면 거주를 저 다른 곳으로 하라는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동 성범죄자 중에 99.999%가 자신과 거주하는 곳의 인근에서 범죄를 저질러요. 멀리 안 가요? 심리적 특성이 있어요. 성인을 대상으로 그 범죄자들하고 아동 성범죄자는 달라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끝나고 나서 오늘 술 한잔 할까?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다음에 하지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이라면 이 사람은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지나치게. 그런데 아이들은 거절을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이 자존감을 찾고자 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 근처나 아동들이 자주 다니는 이런 곳에서 자꾸 범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고려하지 않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그렇죠.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 피해자나 피해자의 그러니까, 가족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뭐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말도 안 되죠. 가겠죠. 그렇죠. 왜냐면 어떻게 그렇게 계속 거기서 살아요. 상상도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 더 마음이 아파요. 이 징역에 대한 것보다. 이번에 이제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들어가거나 뭐 격리되지는 못하나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제 2008년인데 이 조두순을 계기로 해서 많은 법들이 이제 강화되고 개정된 것이 201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급해서 그 전에 일어난 범죄로 지금 다시 격리하거나 처벌을 못한다는 거죠. 출소 후에 혹시 그 조두순은 어떤 조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경찰이 의례적으로 이제 전담팀을 만들었어요. 경찰에 초소를 설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아동 보호시설 접근 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조두순이 어긴다면 이를 근거로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사실 그런 조치들이 얼마나 갈 것이냐. 그래서 조두순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얼굴도 너무 알려져 버렸고 이미 뭐 신상 정보 공개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뭐 전 국민이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많은 것이 제한되고 억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아동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이 조두순밖에 없냐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법률을 어떻게 강화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지 않고 오직 조두순에만 초점 맞춰 갖고 있다면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연구를 해봅시다. 그 전자발찌 네.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떠세요? 전자발찌 제도는 지금 일본 없습니다. 없어요? 일본 없어? 일본 이제야 좀 GPS를 뭐 어떻게 할까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뭐 인권 문제 때문에 좀 신중히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꼭 있어서 많은 나라 보면서 정말 아 이거 정말 배워야 되겠다 강제로 뭐 하고 그렇죠. 그래서 출석 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재범률도 그 높다고 하는데 예, 예. 독일은? 저희는 전자발찌 써요. 네. 그래서 지금 안 쓴다고 하는 게 솔직히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분노죠. 사실. 네. 아니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는 줄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일본은 굉장히 법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거든요. 최근에 2017년인가 110년 만에 법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같은 법을 썼어요. 좀 아직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단계예요. 만약에 일본에서 이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이게 일본은 사람 뭔가를 공개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는 안 그래요. 그럼 피해자 정보나 그런 거는 어떻게든 돌아다니는데? 되게 특이하다. 되게 희한하네. 이게 그 궁금한 건데 그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약간 피해자가 조금 나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막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시선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이런 건 이제 은근히 멕시코에 많아요. 이게 아, 성희롱 약간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가서 약간 이제 여자의 잘못도 있다. 최근에 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랑 이제 의견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되게 오랫동안 멕시코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너무 대부분이어서 진짜 걱정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진짜 해당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을 일으킬 수 있는 짧은 바지를 입지 말라는 훈계였을 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피해자가 유발되어 가지고 일어난 범죄가 아니에요. 성범죄는. 네. 어떤 이유에서건 가해자가 적극적인 범죄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진 범죄지 실제 성범죄 일어난 사건들의 피해 여성들 보면 짧은 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는 저질러질 것인데 그것이 마치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시선은 그냥 생각들이고 실제 연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영향을 안 줬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행이 즉흥적이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아주 계획적이고 애초부터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애초부터. 독일도 똑같아요. 약간 그게 정신병이라는 그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성욕이 너무 강하고 그거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출소하고 나서 아예 그냥 사회생활 다시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만 정신병원 같은 곳에서 아예 살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계속 상담받는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해요. 저희.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 이것도 또 뭐 굉장히 또 예민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렇죠. 각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고 어떤가요? 있을까요? 폴란드에서는 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네.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아니면 사진 아니면 사는 도시 정도.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국가의 기관들 위한 예를 들어서 뭐 경찰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 직원들 뽑을 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 국민들이 그거를 신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단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필터링 할 수 있고 15세 이제 미만 아동 성범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또 표시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것은 불법이다.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독일은 역사적인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예 공유되면 안 되고 무슨 기사나 이런 거 이제 쓸 때도 익명 쓸 때도 많아요. 아동 학대한 사람이라도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많아요. 이거 모든 성범죄자들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법원이 판결하는데 그 범죄자가 드러록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제 거기 결정이 들어. 아, 그런 식으로 결정. 그래서 그냥 더 합리적인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소장님 그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도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이제 알림이라고 해서 네. 그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데 이거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볼 수는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내가 누구한테 전달하면 불법이에요. 아, 배포하면. 그렇죠. 그래서 절대 불법. 배포하면 안 돼요.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 한계가 있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범죄 전과가 생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교육기관 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의 취업을 할 때는 반드시 조회 결과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다행이다. 저도 1년에 한 번씩 가서 경찰에 가서 예, 예. 내 전과 조회를 해주세요. 그러면 후배들이 네, 아유 네, 또 네. 오셨어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 강사를 하는데 예. 전과 그거 냈어요. 예. 아 냈군요. 네, 경찰에 가가지고. 근데 좋은 거 같은데? 그때 맞아요.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정말 신기하고 화가 나는 것은 출소 후에 성범죄자가 뭐냐 일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년 후에 자격도 다시 등록할 수 있고요. 아. 교사는 3년 후에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범죄 다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네. 아, 시스템이 적용되니까 네, 많이 좋게요. 이제 약간 나중에 아기 낳을 거라는 생각해 보면 너무 무서워져요. 약간 그렇죠. 바로 네. 이웃이 그죠. 아동 성범죄자 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네. 바쁜 날에 잠깐만 봐달라고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 주제는 정말 우리 생각보다 많은 연구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발찌가 안 보이면 솔직히 그 범죄자가 그냥 숨기고 네. 네. 다니면 맞아. 사람들이 범죄자인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놈들이 그 소장님 좀 말이 세셨네요. 네. 이놈들이 네네. 그 숨기고 다니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유형의 범죄자들은요 네. 하고 있어도 자기 수치스러운 것도 몰라. 그렇죠. 네. 뭐 모르네.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범죄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어요. 뭐 두 번 세 번 정도 처벌 받고 나면 내가 네 번 다섯 번 처벌 받나? 운이 없으면 또 처벌 받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런 관념들이 생겨요. 그래서 목에 차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던데. 아 그건 너무하다. 이거 주홍구 씨처럼 여기다가 찍어야지. 아마 나중에 기술이 좀 발전되면은 몸에다가 칩을 이식해가지고 그 칩 자체가 성욕을 뭔가 호르몬의 개수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뭐 개수 올라갔다 했으면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노 기술이 굉장히 뭐 기술을 뭐 빨리 발달되고 있는 것 같긴 그렇죠. 네. 한국에 대기업이 많으니까 그렇죠. 제안을 좀 대기업이 많네요. 저는 뭐 이거는 약간 주제랑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네. 아, 최근에 이슈된 게임이 가 있어요. 게임이라는 게 이렇게 살인 게임이 있는데 네네. 어몽어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다 하나씩 다 그렇죠. 진짜 이렇게 주제에서 연구원이야. 연구원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게임만 보시면은 네네. 얼마나 살인자를 찾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그 살인자가 얼마나 아닌 적을 하는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외계인들에게 이제 보고할 내용 좀 정리된 것 같아요. 정리됐네요. 네, 그렇죠. 오늘 과제 연구해보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연구를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주제 때문에 마음은 아프고 한국어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솔직히 이 주제는 우리 원래 모국어로 대화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뭐가 지금 나가면 좀 사람 믿기 힘들 것 같은 그래요. 느낌이 좀 드는데 사람 계속 믿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가끔? 어려워요. 그런 것을 가끔 느끼기는 하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사실 선량한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극소수고 아동 성범죄 관련해서 여기 각국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저는 획기적이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네이처라고 해야 되나요? 항상 뭔가 노력을 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 해나가야 뭔가 더 좋은 세상을 또 좋은 지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악 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두순이 12년형이 범죄에 비해 너무 짧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둘째,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결론은 우리 소장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량한 국민들이 사실 힘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다들 그런 내용들이 좀 동의가 되십니까? 네. 네. 그럼요. 네. 동의 100% 네. 되는 것 같은. 네. 앞으로는 이런 그 N번방 같은 것도 이제 국가들이 모여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그 다음에 법률도 글로벌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법률을 정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외계인들에게 전할 연구 보고서 작성하고 오늘 연구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들을 가끔 만나보면 그럴 때 빨리 신고하지. 그냥 빨리 도망가지 그랬어. 그렇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거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여성들도 밤늦게 이렇게 좀 즐겁게 놀다가 갈 때 되면 갑자기 막 치면서 놀라게 하는 거야. 그러면 놀랐을 때 이제 서로 알고 하는 거지. 내가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두세 번 해보면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그게 되는데 너무 놀라서 그게 안 되고. 그렇죠. 막상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렇죠.